새빨간 떡볶이만으로는 아쉬워서 면사리를 추가해 본 적 있으시죠? 면사리 중에서도 쫄면을 넣어서 쫄면볶기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쫄면볶기를 어떻게 만들면 더욱 맛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네모난 쫄면은 매콤한 양념장에 비벼 먹기만 해도 맛있지만 오늘은 떡볶이에 넣어서 쫄면볶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런데 이 쫄면을 사리로 넣었다가 엉겨 붙어버리거나 너무 끓어 불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쫄면은 언제 어떻게 넣어야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붙어있는 쫄면을 떨어뜨려 줘야 합니다. 쫄면의 끝부분과 중간 부분을 잡고 돌려주면 쉽게 뗄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흔들어 돌려주면 틈새가 벌어지면서 아주 쉽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떡이나 면 같은 경우 주정 처리가 되는데요. 주정 처리란 에탄올, 즉 알코올 같은 성분을 면과 떡에 뿌려 살균 효과나 유통기한을 연장시켜주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냄새는 한번 끓여주면 날아가 버리니 안심하고 드세요. 절대로 상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떨어진 쫄면에 물을 부어줄 거예요. 물에 잠깐 담궈주면 쫄면의 밀가루 성분이 씻겨나가 쫄면볶기를 했을 때 국물이 걸쭉하게 변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담가뒀다 한 번만 헹궈주세요. 그럼 쫄면볶기의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소스의 포인트는 바로 비율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중량만큼 넣고 섞어서 만들 건데요. 쫄면볶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후추예요. 후추를 많이 넣어줄 건데 쫄면이 들어가서 텁텁할 수도 있는 국물의 맛을 칼칼하게 만들면서 구미를 확 당기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보이는 수치대로 만들어 보신 다음 후추를 꼭 많이 넣어보세요. 분명 국물이 입에 착 감기는 맛을 단번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깨소금은 부셔서 넣었을 때 고소한 향이 더욱 풍부해져요. 엄지와 검지로 깨를 부셔서 넣고 소스를 잘 섞어주면 쫄면볶기의 소스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란을 삶아줄 거예요. 쫄면에 담백한 계란 노른자를 부셔서 같이 먹으면 그게 정말 별미인데요.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삶아보겠습니다. 냉장고에 계란을 넣었다면 꼭 실온으로 빼주셔야 해요. 물에 담근 다음 물과 같은 온도에서 끓여주기 시작하면 깨지거나 터지지 않습니다. 계란이 꼭 물에 잠길 수 있도록 물을 채운 다음 최소 15분 이상 끓여주면 노른자까지 충분히 익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빠르게 시원한 물로 옮겨서 계란을 식혀주세요. 이제 충분히 식은 계란을 건져서 까볼게요. 굴리면서 껍질을 깨트린 후 까면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쁜 모양의 삶은 계란을 원한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계란의 양쪽 끝부분을 깨서 껍질을 뜯어낸 다음 그 깨진 홈으로 바람을 후 불어넣으면 계란과 껍데기가 분리되게 돼요. 내가 먹을 계란이니까 바람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런 다음 계란을 까면 짜잔! 정말 영롱하죠? 어묵은 가늘고 길게 썰어주면 쫄면과 한꺼번에 먹기가 좋아요. 양배추도 조금 썰어서 넣을게요. 그리고 이 깻잎, 요건 진짜 꼭 들어가야 합니다. 깻잎 향이 진짜 와...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때려놓고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쫄면을 언제 넣을 것인가, 바로 이거죠. 쫄면을 먼저 넣으면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떡과 어묵 그리고 야채를 넣고 끓이다가 쫄면을 마지막 순서로 넣어야 합니다. 쫄면은 1분 30초면 충분해요. 국물이 진해지면서 모든 재료들이 익어가는 지금 쫄면을 넣으면 됩니다. 쫄면의 탱글한 식감을 원한다면 이 타이밍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깻잎을 넣고 섞어주면 쫄면 볶기가 완성되는 거죠. 좀 전에 삶아둔 계란까지 올려주면 와,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